6번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5죠. 그죠?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작위도 기망이 될 수가 있죠. 7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 이것도 참 많이 했죠.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는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사기친 놈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7번,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입니다. 자,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위법한 강박이 되니까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강박 행위가 될 수 없다. X.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고요. 1번이 답이죠. 16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등기 우편 을에게 보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의사표시니까 1번.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인데 왜 그러냐면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우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갑이 등기 우편을 발송한 후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을에게 도달한 갑의 청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갑은 등기 우편은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자, 우리가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고 있으면 도달된 곳을 뭘 해주죠? 간주. 간주가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구별해서 기억하시는데, 그러니까 등기 우편이나 내용증명 우편이요. 발송이 됐어요. 발송이 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뭘 해주냐면 추정을 해줘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발송도 되고 거기다가 반송되지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면 이때는 도달된 것으로 뭘 해주냐면 간주를 해줘요. 좀 다르적이죠. 우리가 발송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도달된 것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되는데 발송도 되고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이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따라 다시 한번 보시면 등기우편은 뭐죠?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게 배달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간주가 된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4번. 갑은 등기 우편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갑이 청약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을이 그 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하지 않죠. 알아야 되는 것은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죠? 요지주의가 되니까요. 답은 2번이죠. 17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죠. 2번. 법정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하지 못한다. X.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죠. 3번. 복대리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5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작아야 하므로 3번이 맞는 질문이죠. 4번. 이미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가능한데 문제는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X가 되고요. 5번. 복대리인이 선임된 후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더라도 복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X. 복대리권은 대리인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18번입니다.
갑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효죠. 원칙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죠. 따라서 1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도 위 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발생한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효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행이 아니죠. 따라서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도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유동적 무효입니다. 위 계약 체결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유효가 된다. X예요. 이거 3번을 선택하신 분이 많을 텐데 소급표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단은 무효고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데 언제부터 유효가 되냐면 매매 계약을 한때로 뭐죠?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따라서 허가 받은 때부터 유효다라는 취지의 규정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허가를 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슬쩍슬쩍 지나치다가 지문으로 나오면 뭐죠? 또 헷갈리게 됩니다. 4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갑과 을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쌍방 모두가 허가받지 않기로 했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일이 없는 거고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죠. 5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할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됨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예요. 있다요. 자, 왜 그러냐면 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관한 규정도 물론 뭐죠? 강행 규정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강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도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무효가 됨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유는 요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규정도 뭐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 됩니다. 19번입니다. 법률행위 당사자 외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죠. 따라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고 제3자 보호하지 않고요. 띠은번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무효고 제3자 보호하지 않죠. 띠급번 무효인 진이 아닌 의사표시 선의의 제3자에 대응할 수가 없고요. 1번 통정어의 표시 선의 제3자 대응할 수가 없습니까? 답은 기형 니은에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도 내네요. 20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맞죠? 그 자체가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잖아요. 1번은 맞습니다. 2번 법률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37조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규정 물론 임의 규정입니다.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법정 추인이 된다. X죠. 그죠? 이것도 뭐 굉장히 강조하죠. 법정 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과 권리를 양도하는 거죠. 이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권리를 양도한 것은 법정 추인이 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러니까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맞는 점이죠. 5번입니다. 임차권 양도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결합하여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 행해진 경우 그 권리금 계약의 부분만에만 취소 사유가 존재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 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는 없다. 맞겠죠.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니까요. 이 5번 같은 질문은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권리금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5번 같은 질문은 처음 보는 거지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 규정은 일부 취소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일부분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일부만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취소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5번은 맞는 질문이죠. 21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한부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옵니다. 2번 조건 있는 법률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에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법점은 그대로죠. 다음이죠. 3번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지만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에 따라 이를 소급하게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왜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죠. 따라서 부첩관계 종류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은 무효이므로 증여계약은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의 전체가 싹 무효가 되므로 증여계약 자체도 무효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2000년 5월 25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가 성년되는 때죠. 그럼 19살이니까 2019년이겠죠. 그 다음에 연령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첫째 날을 산입하기 때문에 성년자가 되는 날은 뭐죠? 전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5월 24일 자정이 되겠죠. 그죠? 그럼 5월 24일 자정이 며칠이에요? 언제예요? 2번인 거죠. 2019년 5월 25일 오전 0시 이게 답이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연령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뭐죠? 산입하기 때문에 종료되는 날이 뭐죠? 하루 전날인데 하루 전 뭐예요? 자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문제 내는 사람이 5월 24일 자정하면 다 맞을 것 같으니까 5월 25일 뭐죠? 오전 0시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죠? 답은 2번이죠. 23번입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자, 다 알다시피 소멸시효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권리죠. 다시 말하면 다른 권리들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니까 기억니은이죠. 뭐 해제 조건부든 불확정 기한부든 얘네들은 뭐예요? 채권이잖아요. 근데 디귿권 소유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리을번 인격권 같은 것도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권과 뭐만요?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닌 것은인데 요 4번이 답이에요. 요 4번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용권의 양도 상속 금지에 관한 민법 56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같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 사원 결의권의 평등이죠. 비영리법인의 결의권은 평등한데 이 사원 결의권의 편등에 관한 규정도 뭐죠?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법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사원권의 양도 상속 금지에 관한 규정, 강행 규정이 아니라 뭐죠? 임의 규정이다. 그다음에 사원 결의권의 평등도 강행 규정이 아니라 뭐죠? 임의 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죠. 25번입니다. 그 참고로 우리가 그 민법 총칙이 몇 문제 나오죠? 사력이 24문제 나오거든요. 이제 60%니까. 근데 왜 25번까지 했죠? 행정사 시험문이 25번까지 했어요. 다 넣어봤어요, 그냥. 제가 뭘 빼고 넣고 하려다가 그냥 그런 거 감안하지 않고 그냥 다 넣으려고 그냥 25번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가 민법 총칙이 25문제가 나와요. 민법상 소멸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1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X죠. 변제기가 도래야 소멸시효가 뭐예요?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1번은 X입니다. 2번. 본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 서로 다른 경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판사가 보니까 날짜가 다른데 당사자 모두가 엉뚱한 날짜를 주장해요. 그럼 굳이 다른 날짜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당사자가 주장한 날짜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율을 계산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도 몇 번 나왔어요. 이게 2번이 답이고 비교할 것이 뭐냐면 4번이죠.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당사자 주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X입니다.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산점 기산일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따라 법원이 뭐죠? 판단하지만 뭐 10년짜리인지 1년짜리인지 3년짜리인지는 당사자 주장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채권의 종류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요. 4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2번은 맞는 지문이고 비교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장애가 중요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가지고 사실상 장애는 예를 들어가지고 확정기한부채무는 언제부터 권리행사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자는 도래함 시작합니까?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뭐 이 사람이 사실상 돈을 채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해외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는 등 내가 깜빵에 사람 중에서 징역 무기징역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을 뭐죠? 행사할 수 없었다는 등 사실적 장애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그러니까 했고 5번 어떤 채권이 1년에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그 채권의 발생원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 채권도 당연히 1년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1년짜리라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도 뭐예요? 1년이란 보장은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그 정답 다 모르시죠? 정답부터 한번 불러드릴까요? 안 불러드려도 돼요? 26번입니다. 좀 여기서부터 이제 좀 까다로워지고 좀 문제 좀 길어져요. 근데 그래서 좀 고민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볼 것들이 좀 있어서 좀 넣었어요. 26번. 을은 2000년 1월 10일 갑소의 엑소트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엑스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 이런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을이 사가지고 인도를 받았지만 자기 앞으로 뭘 안 했죠? 등기를 안 했죠? 그걸 우리가 뭐죠? 매수인이고. 요런 아직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죠. 따라서 을의 등기 충고권은 채권적 충고권인데 점유를 계속하고 있더라도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 걸리지 않고요. 또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그래도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소유권에 의한 물권으로 총유권 행사를 하려면 누구 행사해야 돼요? 갑이. 을이 행사할 수는 없고요. 다만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을에게는 뭐 할 수 없습니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뭐 때문에?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요. 1번. 아, 문제 계속 봐야 되겠네요. 을은 2015년 12월 30일을 엑스토지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고 2019년 2월 16일 현재까지 병 역시 미등기 상태로 엑스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엑스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옵니다. 왜요? 금 반환의 원칙 때문이죠.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오죠. 왜요?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거나 병, 제3자에게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올리지 않으니까. 3번.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가 있고요. 4번. 갑은 병에 대해 불법 점유를 유인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겠죠. 5번. 엑스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병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자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 누가 합니까? 갑이 행사하죠. 그죠? 답은 5번입니다. 27번입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유권은 혼동이나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2번.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지만 타인이 시효취득하면 상대적으로 소멸할 수 있다. 맞나요? 맞겠죠.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 걸리는 물권은 채권과 뭐죠? 용익물권이니까 소유권에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20년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유권은 뭐하게 돼요? 소멸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자, 이런 얘기 있죠. 전세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면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어야 되고요.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세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대요? 저당권이. 그러면 이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인에게 기속되더라도 전세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까지 끌어볼게요. 자, 이런 문제죠. 저당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저당권은 혼도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는데 후순위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 혼동 후에 저당권은 소멸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 지분 포기 의사 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공유 지분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까지 끊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죠. 그죠? 법률에 뭐가 있습니까?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잖아요. 그럼 계약으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돼? 등기를.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지분의 포기는 단독행위죠. 공유 지분의 포기는 뭐죠? 단독행위입니다. 특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기억나시나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단독행위. 법률행위예요.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보시면 공유 지분의 포기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공유 지분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맞죠? 왜요?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된다. 등기를 해야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니까. 따라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기속될 공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4번이죠. 28번이죠.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은 한 필의 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X. 용익물권은요.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일부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번.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지상권의 갱신 청구 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갱신을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먼저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지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 독립된 권리고요. 부정성, 수반성이 없어요. 따라서 건물을 판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만 파는 것도 뭐죠? 가능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런 식의 질문은 잘 냅니다. 4번. 지상권의 지로지금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그럼 어떻게 하세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치면요? 2년치가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면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금융기관이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지류 없는 지상권을 설정받으면서 채무자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그 토지 무단점유자에 대해 지상권 침해를 근거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나대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리면요. 무조건 그 나대지에다가 지상권도 함께 설정해요. 이유는 뭐냐면 건물 못 짓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건물만 못 짓는 거지 그 토지는 여전히 누가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따라서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금융기관이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받으면서 왜 그런다고요? 건물 신축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채무자의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지상권자인 금융기관이 아닌 누군 거예요? 채무자인 거죠. 따라서 금융기관은 그 토지의 무단 점유자에 대해 지상권 침해를 근거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이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해요? 채무자,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는 거죠. 5번도 뭐죠? X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9번입니다. 갑소유 산악자전거를 을이 훔쳐 보관하던 중. 요새 자전거도 비싸죠, 그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완전히 그저 뭐죠? 깔맞춤으로 그죠? 막 그 모자, 뭐 헬멧에 그 쫄쫄이 그 자전거 옷복 입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은댕이단 또 솜까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신발도 이렇게 막 징박해 있는 거. 그거 들고 택시를 막 세우더라고. 그래가지고 운전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합승해도 될까요? 물어보더라고. 그죠? 하시라고. 그래서 같이 합승했는데 운전기사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자전거를 타셔야지 왜 택시를 타시냐고 그랬더니 자전거 샀대요. 사가지고 그 뭐죠? 한강 고수보조에다가 세워놓고 쉬어하고 왔는데 없어졌대. 쉬어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 2,500만 원짜리 자전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참 2,500만 원짜리 자전거 참 값을 산악자전거 을이 훔쳐 보관하던지. 근데 제가 그런 거는 자전거 그 뭐죠 이렇게 취미 있는 사람이 가져서 그죠.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자전거가 2,500만 원짜리인지 아니면 뭐 신문 봐가지고 받은 자전거인지 뭐 구별도 못하는 거니까 그거 훔쳐갔다는 말은 그거 뭐예요? 아,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죠? 아마 잡을 것 같던데. 선이지만 과실 있는 병에게 팔고 인도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이 소유하는 자전거죠. 그러니까 동산입니다, 그죠? 을이 뭐 했습니까? 훔쳤죠. 절취해가지고 병에게 팔고 병에게 인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선이 취득하기 위해서 병은 어떤 점이 되냐면 선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문에서 병이 뭐래요? 과실이 있다고 나와 있죠. 그죠? 과실이 있는 병에게 팔고 인도했어요. 무과실이 아니에요. 그럼 병은 이 자전거에 대해서 소유권을 모아지 못해요? 선이 취득하지 못하겠죠. 동의하시죠? 소유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뭐예요? 점유권자고요. 과실 있는 점유자라도 하자 있는 점유자라도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병은 소유권은 없지만 뭐는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거죠. 며칠 후 갑은 병이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자력으로 탈환하였다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자력 구제권의 일환으로서 자력 탈환권은요. 탈환권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언제만 가능하냐면 즉시만 가능해요. 동산의 경우에는 언제만 가능하냐면 현장 에서 탈환할 수 있, 또는 추적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퇴근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집 아파트에 이상한 놈이 누워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 자식이 쌈 더럽게 잘 생긴 거예요. 얼굴 막 무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 집인데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서 1층에 내려 담배 피면서 내 집인데 왜 죄송하지? 이때 몽둥이 준비해서 쳐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자력으로 언제까지 탈환할 수 있냐면 즉시만 가능해요. 따라서 한 번이라도 퇴각을 했으면 그때는 몽둥이 들고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저희 집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국가를 통해서 뭘 받아야 돼요? 구제를 받아야 되고요. 자력 탈환권, 자력 구제권은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동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사우나 갔다가 나오는데 이거 제
뭐 옷장에 문이 열려 있고 딱 보니까 어떤 미친놈이 제 옷을 입고 튀어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 옷, 동산에 대해서 저는 자력으로 탈환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2단 옆차기하고 뺏을 수도 있고요. 근데 놓쳤어요. 그냥 막 도망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적해가지고 빨개 벗고 쫓아가서 뭐 지금 잡을 수도 있는데 놓쳤어요. 놓치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사우나 집한테 얘기해가지고 사우나복 입고 쫄로쫄로 나가가지고 한 2-5시간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때는 신고해야지. 2단 옆차기 하면 안 됩니다. 동산은 언제까지만요? 추적시까지만 자력으로 탈환할 수 있고요. 추적이 종료가 됐다면 더 이상 자력으로 탈환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이게 자력 탈환권이 시험 문제 거의 안 내거든요. 근데 이게 냈더라고 올해. 내서 이렇게 제가 혹시 모르니까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부동산은 즉시만 가능하고 동산은 현장 추적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갑은 병에게 자력으로 뭐 할 수 없어요? 탈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산이죠? 현장도 아니죠? 추적 중도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자라도 병에게 자력으로 뭐 할 수 없어요? 탈환할 수 없고요. 오히려 병이 점유권고를 해서 자력 방위권을 갑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계속 보시면 다시 읽어볼게요. 갑은 병이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자력으로서 탈환하였다. 불법한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병은 갑에 대해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왜냐하면 지금 불법으로 갑이 병의 자전거를 갑이 자전거를 탈환해 갔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침탈이 있는 것이니까 병은 자신의 점유권을 근거로 해서 갑에게 오히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병은 자전거에 대한 선의취득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X죠. 선의취득은 못했어요. 왜요? 무과실이 아니기 때문에요. 디귿번 병은 갑에 대해 점유소에서 갑은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항변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점유권을 이유로 재판할 때는 뭐만 가지고 재판합니까? 점유권만 가지고 재판하고요. 뭐는 고려하지 않아요? 소유권, 본권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1번 갑은 탈환 행위 전에 병에 대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이미 갑에게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없나요? 아니죠. 이것도 많이 했어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첫째, 침탈이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 저번 주에 됐죠?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세 번째,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데 이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죠? 제척기간이고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거죠. 자, 보시면 을이 갑의 자전거를 절취해 갔으니까 뭐가 있어요? 침탈이 있긴 해요. 근데 병에게 팔아먹고 병이 뭐예요? 선이죠. 다시 말하면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뭐 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하니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뭐 할 수는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1번 갑은 탈환 행위 전에 병에 대해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X고요. 옳은 것은 뭐죠?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기억. 병은 갑에 대해 자전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요? 갑은 자력 탈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력 탈환권이 인정되는 것은 부동산은 뭐예요? 즉시만. 동산은 현장 또는 추적시까지만 가능하니까요. 따라서 병은 침탈을 이유로 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거 가능하고요. 니은번 병은 그래도 선의 취득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선의이기만 하지 뭐는 아니에요? 무과실은 아니기 때문에. 디귿번 병은 갑에 대해 점유소에서 갑은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을 항변할 수 있다. X다.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무엇은 고려하지 않아요? 소유권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1번 갑은 탈환행위 전에 병에 대해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다. 왜냐하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누구에게는요? 선유 특별승계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하니까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좀 쉬었다가 30번부터 보도록 하죠.